자, 이번에는요, 양식에 먹기 이전 앞서 에피타이저로 먹는 튜너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료부터 한번 소개할까요? 캔참치가 80g, 양상추가 2잎, 레몬이 5분의 1개, 토마토 케첩 약간, 홀스레디시 5g, 파슬리 1잎, 소금, 부추 약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상추를 채를 썰어 주시는데요. 먼저 위에다 올릴 재료를 좀 하나 남겨 두시고, 나머지는 채를 썰어 주세요. 채를 썰어서 물에 찬물에 담궈 두시면요, 굉장히 싱싱하게 살아나죠. 그래서 양상추를 채를 썰어서 채를 썬 다음에 찬물에 담궈서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시고요. 여기 파슬리도 하나 정도는 위에 세울 거고요. 하나는 찹을 만드는데 소스 만드는 데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슬리 잎을 갖다가 곱게 다져주세요. 찹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슬리 찹을 만들어 주시는데, 다져서요. 다져서 깨끗한 거즈나 행주에 싸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그래서 파슬리 찹을 소스 그릇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 홀스레디시, 그리고 케찹, 후추, 소금 약간을 넣고 혼합을 해주시는데, 여기다 레몬즙 한두 방울을 넣어주세요. 레몬을 잘라서 레몬즙을 이렇게 넣어서요. 상큼한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참치를 있는데요. 참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참치를 갖다가 깨끗한 거즈나 행주에 싸가지고 기름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한 참치는요, 손으로 잘게 찢어주세요. 손으로 잘게 찢어서 준비를 해놔요, 이렇게. 양상추와 파슬리는 좀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런 글라스에다가 아니면 예쁜 그릇에다가 아까 양상추를 한입 놔뒀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요 위에다가 또 여기 슬라이스한 레몬을 또 이렇게 세워주세요. 파슬리도 한 입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아까 썰어놓은 양상추를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소고기 올려주세요. 고기 소고기 자, 이렇게 채워 주신 다음에요, 요 위에다가 참치를 올려주세요. 참치를 소고기 올려줘. 소스를요, 위에다가 얌전하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튜너 칵테일이 완성이 된 거죠.